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7-5로 승리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 야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3-2로 끌려가던 3회 1사 1-2루 상황에서 윤동희가 석점 홈런을 쏘아올리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롯데는 6회 2점을 내주며 추격을 허용했지만 8회 재차 1점을 얻어내며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롯데는 31승 24패로 리그 3위 자리를 탈환했고 4위 NC와는 0.5경기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